신년 특집 충남의 미래 농업을 꿈꾸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지산지소 운동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시조카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시조카현의 미시마시를 찾았습니다. 마침 미시마의 한신사에서 무척 특별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예, 이곳은 1년 동안 농사진 농산물을 가지고 신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축제장 한켠에는 멋진 조형물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배에다가 농산물을 이렇게 쌓아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같은데요. 쌓은 모습 보니까 엄청 정성을 들여서 쌓은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는 농업과 농민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축제는 여름 중심이었는데요. 4년 전부터 지역 상공회의소, 지역 주민, 농민이 힘을 합쳐 가을 수확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농민들은 농산물 제공뿐만 아니라 축제 기획과 홍보까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축제에 찾아온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야채 수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수프에 들어가는 재료 모두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엔 소박한 음식이지만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축제 구경을 마치고 미시마 신사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유명한 미시마 고로케를 맛보기 위해서인데요. 고소한 향기에 이끌려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갓 튀겨진 바삭한 고로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시마의 특산품인 메이킹 감자마늘을 사용한 고로케. 그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굉장히 바삭하고 부드러운데요, 안에? 미시마 고로케는 일본 내에서도 무척 유명한데요. 고로케 맛을 보기 위해 미시마시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자가이모가 やっぱり いい水で育って甘みもあってやっぱ素材の味がやっぱり元々がいいもんで美味しかった。三島市から三島コロッケを販売していいですよっていう、あの三島市の認定証になります。 본래 미시마의 특산품 메이킹 감자는 호텔에서만 사용하던 고급 재료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감자의 뛰어난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고로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고, 현재 시조카에서는 약 158개의 미시마 고로케 인증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お店独自のミシマコロッケ形が違かったりとかあと中の具材が違かったりっていう部分に関しては大丈夫なんですけどミシマコロッケのバレーション三島市のバレーションを使ったコロッケがミシマコロッケとして認定されています。 시민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도 미시마 고로케를 알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직접 미시마 고로케 연구회를 만들어 홍보하고, 시에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고로케 만들기 요리 경연대회도 개최한다고 하네요.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시에서 이렇게 특산품화한 지원 홍보 같은 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저는 되게 부러웠어요. 미시마 시내에 있는 한 빵집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시마시 품질 좋은 채소를 활용하고 싶어 다양한 빵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당근, 토란, 쌀, 밀가루, 크림까지도 전부 미시마시 재료를 이용하는데요.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농산물을 다양한 상품으로 개발, 판매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야채는 어떤 식으로 맛있는 게 되는가? 그리고 미시마의 この箱根西麓の土地はなぜこんな美味しい野菜ができるのかというそんなお話を本当にたくさん情報としてくださるんですね。この農家さんと私たちの交流の結果がこの日本一のパンを生んだ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이른 아침 생소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민들이 가게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파머스 마켓이라고 불리는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농민들이 상품 진열부터 포장, 가격 책정까지 맡고 있는데요. 유통 과정을 줄여 농민들의 수입도 늘고 지역민들도 품질 좋은 물건을 언제든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パーとか、まあ、あのマートのものはさ、あのこう流通を通ってくるもんで日が当たってるでしょ。だから新鮮でないからね。この方が新鮮だから、みんな周りの人たちは新鮮なのを買いに行く。그리고시조카현은해마다우수농산물선발전을열고있는데요선발전은지역농산물홍보는물론품질까지보증해주기때문에선발된농민들의자부심이무척컸습니다静岡の代表的な卵ですよっていうことを県が農産物を広めてるわけです。PR して。현재시조카현에는500개가넘는농산물직판장이있습니다그렇다보니지역소농들이생산하는적은양의농산물도모두지역내에서소비됨으로써자연스럽게지역농산물이선순환구조가형성되고있습니다どこでどういうものを作られているかってわからないんで、例えば農薬だったりとか。放射能だったりとか全然分からない状態なんでそれよりも地元の地産地消の方が安全安心おいしい土地の生産物を土地の方たちが消費するということで日本では地産地消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まあ、ですから土地の方々が作ったものですからそれを土地の方たちが食べるということを通して生産者を励ます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ので地産地消というのをこの地域の農業政策として打ち出しています。충남미래농업을꿈꾸다다음시간에는특산품을활용해다양한가공식품과요리를판매하고있는고속도로휴게소와료칸을찾아갑니다충남도에서이달25일까지돈의소재예술단체및공연기획사를대상으로소외지역연예활동지원사업을진행합니다선정후에는한개사업당1200만원이지원됩니다서천군이2월2일까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대상자1500명을모집합니다구비서류를작성해서천군노인복지관등으로신청하면됩니다당진시에서이달22일까지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대상자를모집합니다선정후에는2인당7만원의수강료가지원됩니다충남지역의아침최저기온이영하5도를기록하는한파가이어지면서저체온증과동상등증상이나타나는한랭질환환자가늘고있습니다예방을위해선외출시장갑과목도리를착용하는등한파대비건강수칙을철저히지켜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충청남도영상소식이었습니다